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이웃집 밭에 범똥처럼 자란 배추를 자르러 왔습니다. 조금 이렇게 꺼내가지고 가서 오리 닭도 주고 된장국도 끓여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확을 다 해가고 난 밭인데요. 이렇게 그 이후로도 수확한 지가 한달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또 새로운 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범똥처럼 막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배추가 튼실하게 이렇게 그죠? 범똥처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이거 이제 다 이제 영하로 떨어지면 다 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오늘 우리 꽃차하고 좋은 것만 추려서 좀 담아가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고 난 뒤인데도 그 뒤에 이제 조그맣게 올라온 게 이렇게 컸나 봐요. 그동안 이제 봄 같으면 봄똥처럼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나에가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었죠. 굉장히 유연해가지고 좋게 생겼네요. 여기저기 드문드문 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데요. 다니면서 좋은 곳만 골라서 우리 닭이 막 울고 난리네요, 저쪽에서. 꽃차는 신이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꽃차야, 뭐해? 이리 와봐. 꽃차, 우리 꽃차가 좋아서 여기 오니까 신이 났습니다. 이리 와, 낙엽 떨어져. 바람이 부니까 낙엽도 떨어지고, 이제 날씨가 가을 끝자락 같습니다. 올해는 가을이 좀긴것 같아요. 단풍도 이렇게 오래까지 있고. 빨리 서리가 안 와가지고 다른 것도 빨리 옴삭을 하진 않았어야지. 서리 한번 오면은 이렇게 단풍 같은 것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런 배추도 없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산뜻하니. 근데 바람이 좀 부네요, 오늘. 엄청 커요. 엄청 크네요. 하나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엄청 커요. 여러분, 저 배추 다듬어 와서 부침개도 만들어 봤습니다. 밑에 부분은 닭 먹으라고 넣어주고 유정란 알도 꺼내왔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알도 놔주는데 야채도 안줄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맛있는 세찬거리로 부침개도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